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조립 과정에서 뭐 장갑이 있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은 뭐 급한 대로 장갑이 없긴 한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CPU를 꽂기 위해서 메인보드를 열어야 되겠죠. 메인보드 ASUS EX A360. 네, 보증서 그 서비스 규정 뭐 이런 거 있고요. 아마 이게 뭐 보증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 SATA 케이블 두 개 제공이 되네요. 하나는 기역자형이고 하나는 직선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디스크 연결을 해야 되니까 쓰도록 하고요. 자, 이제 메인보드 몸뚱아리를 열면 네, 이렇게 정전기 방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요 아래를 보면 IO 실드. 고급형 메인보드들은 IO 실드가 아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조그만 건데 여기 그 나중에 그 M.2 NVMe SSD 꽂을 때 쓰는 그 드라이버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갖다가 쓰도록 할게요. 왜 요 밑에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네, 유저 가이드하고 뭐 여기 뭐 각종 뭐 설명서, 제품 보증서 뭐 이런 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설명서. 네. 설치용 드라이브 있는데 이거는 뭐 필요하면 갖다가 뭐 바이오스 깔 때 쓰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넣어놓을게요.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메인보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개봉. 그냥 요 밑에 따가운 나사 이런 것만 조심해서 네, 꺼내면 되고요. 네, 메인보드 구성. 여기 PS2 꽂을 수 있고요. 그 라이젠 2200G나 2400G는 내장 그래픽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DVI, HDMI 꽂을 수 있고 USB 3. 아마 이게 3.0 아니면 3.1? 아마 이게 네 개인 것 같고 여기 USB 또 USB 2.0은 없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2.0인가? 어쨌든 꽂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 오디오 연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개 있고 그리고 여기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실드가 좀 두껍게 돼 있어요. 그리고 PCI 제가 USB 쓴다고 했죠? 그거 여기다 꽂을 거고 꽂을 수 있으려나? 여기다 못 꽂으면 뭐 여기다 내려서 하나 꽂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네,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자리 M.2 SSD 꽂을 수 있어요. 보통 여기다 아마 나사 꽂을 거예요. M.2는. 그리고 여기 칩셋. 그리고 A320 메인보드 중에서요, 이게 유일하게 램을 4개를 꽂을 수 있어요. 풀뱅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램은 네, 이따가 꽂도록 하고요. 자, 일단 내릴게요. 일단 여기다 내려서 깔 거고 IO 실드 있고 CPU 라이젠 2600을 역시 플라스틱 과대 포장. 네, 여기 뭐 설명서 뭐 그런 다 영어예요. 뭐 읽어보실 수 있음 분들이면 뭐 읽어보세요. 네. 자, 이거를 이렇게 위에 열리면 네, 여기 CPU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뭐냐 정품 인증 이런 거 붙여서 보낼 때 쓰면 되고. 자, 여기 AMD CPU는요, 여기 그
밑에 이 핀들이 인텔하고 다르게 여기에 껴 있어요. 보통 이 부분이 그 인텔은 메인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기쿨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쿨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기쿨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쿨 꺼낼 때 여기 서버그리스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 여분의 서멀그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립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딱 이렇게 꽂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더 쓸 거 없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더 쓸 거 없으니까 닫고. 자, 그리고 램 두 장 꺼내도록 할게요. 네, 단면 램 두 장이네요. 단면 램 두 장이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기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조립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제일 살 떨리는 CPU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라이젠 2600. 그냥 네, 여기 이렇게 열면 이게 떨어질 수 있겠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반대로 이렇게 하고 네, 살짝 조심해서 열면 네, 으쌰, 생각보다 CPU가 무겁다. 생각보다 CPU가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밑에 이거 홈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도 이게 홈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방향을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 암드 라이젠 CPU들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메인보드를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열고 다 올라가 이거 올라갔는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를 네. 들어갔죠? 잘 꽂아지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 못 뽑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누르고 이렇게 네, 여기 고정은 되게 단순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CPU 고정 잘 됐죠. CPU 고정 잘 됐고 네, 램 두 장. 램 두 장은 그 DIM 여기 보면 여기 A1, A2, A1, B1, B2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네, 이게 1, 2, 3, 4거든요. 2번, 4번. 네. 여기다가 이 안쪽을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이쪽도 이쪽 딱 이렇게 소리가 나면 고정이 된 거고요. 여기도 4번. 여기도 해서 똑! 딱! 네, 고정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 여기 이제 암드의 기본 쿨러, 기본 쿨러는 이제 2700X, 3700X, 3800X, 3900X 이 시리즈에 나오는 그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있어요. 레이스 프리즘은 이 걸쇠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그 장착을 하는 건데 이 기본 쿨러는 여기에 이 나사를 이용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돼서 자,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드라이버를 잡고, 네, 풀리죠? 네, 나사를 떼면요, 여기 이제 그 보드 밑에 요 이런 받침이 따로 있어요. 이런 받침을 여기에다 이렇게 받쳐져 있어요. 이게 같이 들어가고, 만약에 다른 쿨러를 다실 거면 이 밑에 받침을 쏴든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각 그 쿨러별 그 제품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텔 기쿨에 비해서 이 암드 기쿨이 조립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지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 방향은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방향은 이렇게, 여기 서멀그리스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을게요. 서멀그리스 기본 발라져 있는 걸 쓰도록 하고, CPU 팬이 이거지. CPU 팬이 이거니까 이거를 CPU 팬 이렇게 다는 걸 생각을 하고, 뭐 근데 왜 이렇게 돌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이렇게 꽂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 아, 어차피 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꽂자. 어차피 저는 그 막 방향 이런 거 굳이 뭐 집착 안 할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딱 얹어졌고요. 이제 나사를 조이면 돼요. 나사를 이거를 여기 나사를 누르면서 조여야 돼요. 조금씩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대각선으로 눌러가면서 한 조금씩만 이렇게 해놓고 결착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다시 다 조이면 되겠죠. 아, 완전히 결착이 안 됐네. 잘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응? 어? 여기가 안 들어간 건가? 어, 여기는 됐네. 여기만 안 됐네요. 꼭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자, 이제 결착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사 다 조이면서, 네, 엄청 꽉 그냥 더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이는 거 멈추시면 돼요. 그 멈출 때까지만 조이세요. 막 굳이, 네, 이렇게 멈추면 더 안 들어가도 돼요. 좀 이게 조일 때 약간 소리가 조금 그렇긴 하다, 솔직히. 네, 조인 거 끝났고, 그러면 이제 이 CPU 팬을 이렇게 돌릴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돌릴까? 돌리는 건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뭐 그냥 외관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꽂을게요. 뭐 어차피 케이스 안에 꽂아놓고 뭐 간섭 생길 일 딱히 없을 것 같으니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장착을 한 거는 이렇게 돼요. 이제 요 밖에서 조일 수 있는 메인보드 조립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나사 4개는 그 메인보드 그 보관하는 그 박스에 잘 넣어놓으면 돼요. 자, 기존에 있던 그 케이스 제가 그대로 쓰기로 했죠. 케이스 그대로 쓰기로 했고,
이제 적에 썼던 메인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메인보드 써야 되는, 전에는 사실 ATX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스탠드오프라고 하죠. 스탠드오프가 그 ATX 기준으로 그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스탠드오프는 8개예요. 스탠드오프는 8개고 여기가 ATX거든요. 여기가 ATX인데 여기 MATX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옮기는 작업은 지금 제가 원래는 여기 드라이버에다가 그 스탠드오프용 나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어서 일단 이걸로 좀 이걸로 일단 좀 빼서 옮길 거예요. 네, 스탠드오프를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MATX 사이즈는 스탠드오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자리는 나중에 그 메인보드 큰 거를 갈아 낄 때 대비해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새로운 IO 실드를 장착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전 쓰던 거고요. 자, 여기 새로운 IO 실드를 내가 빼놨는데. 아, 여기 있네요. IO 실드. 네, 이 방향으로 장착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다 앞으로 빼놓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스탠드오프를 이제 이 바깥에서 볼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이쪽 케이스에다가. 근데 여기는 보통요, 이게 한쪽이 딱 들어가면요, 여기 내 부분이 전부 다 그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네, 이렇게 스탠드오프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보통 근데 고급형 메인보드들은 여기 아예 그 여기 방열 여기 그 스탠드오프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네, IO 실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저가형 메인보드는 어쩌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들어 올리고 이거를 여기에 딱 꽂으면 네, 네, 스탠드오프를 조이는 그 나사가 100%는 없어가지고 사실 다 조이지는 못했어요. 다 조이지는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자, 파워는 네, 이거를 장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 그 케이블 타이하고 그 파워용 나사가 좀 더 있긴 있는데 이거를 안 뜯고요. 파워는 전에 썼던 파워에서 나사만 이거를 뺐어요. 나사만 이거를 빼서 파워는 여기 팬이 아래로 가게 파워는 여기다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파워는 여기 이렇게 한번 조여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보드 결착하고 여기 파워 고정시켰고 그 다음에 쓰던 그래픽카드, 네,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 등급은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PCI 익스프레스 네, 그 PCI 카드로 그 USB 3.0 4개를 제가 추가로 더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IDE 파워를 이용해서 추가로 결착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꽂을 걸 다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SATA 케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그러면 여기 SATA 케이블까지 해가지고 제가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거 다 옮겨오고 그 파워를 이제 그 선도 마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쓸 거야 선 정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건데요.
자, 이 브라보텍, 이게 케이스가 브라보텍의 그 스텔스 EX270인데, 그, 270하고 270이 있어요. FX470. EX270보다 FX470이 USB 3.0을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X470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거를 추천을 해요. 저는 이거 SSD가 좋은 점은, 네,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꽂아서 나사로 고정시켜서, 네,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디스크들을 조립을 하면 되는데, 네, 조립하고 돌아올게요. 다른 건 다 조립을 했고 이제 그래픽카드만 꽂으면 되는데, 이 그래픽카드가 이제 좀, 아직 제가 그래픽카드는 살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6핀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 요즘 파워예요. PCIe 이 뭐냐 선이, 이게 핀이 8핀 짜리로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 8핀 두 개를 꽂는 그래픽 카드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듀얼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 이런 분들은 좀 뭐 별도의 케이블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6개 어떻게 꽂느냐, 음? 이거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뭐 꽂아도 되기는 해요. 꽂아도 되긴 하는데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들어가죠. 그 좁아가지고 아마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제 그 그냥 8핀이 아니고 6 플러스 2핀이래요. 6 플러스 2핀이라서 네,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제를 해도 돼요.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조립을 하고, 오, 이렇게 뗄 수가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꽂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꽂을게요. 뚝. 오케이. 고정 완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좀 너덜너덜하긴 한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맥셀리터 파워는 보통 이게 그 여기 PCIe 이 케이블 하나에다가 여기에 또 선이 묶여가지고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그렇게 꽂는 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PCIe 선을 따로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따로따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SATA가 한 줄에 세 개를 꽂을 수 있는 게 SATA 선이 두 개, IDE 선은 이제 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꽂을 수 있는 걸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IDE 선은 제가 여기 그 USB 3.0 익스프레스 슬롯에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케이스, 요 상단 펜하고 전면 펜에 꽂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여기를요, 이게 그 케이스 꽂는 펜이 그 단자가 3개짜리인데 여기 그 펜 꽂는 게 여기가 4개예요. 어쨌든 그래서 꽂을 건 다 꽂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금의 이런 것처럼 그 뭐 8펜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 이러면요, 이렇게 그 SATA에서 6핀으로 연결을 하는 거나 그 IDE에서 6핀으로 연결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선에다가 만약에 다른 뭐 SSD라든지 뭐 다른 뭐 연결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해 놨으면 그래픽 카드에다가 이렇게 같이 꽂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그 뭐냐 이 젠더가 있다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한번 발품 팔아 갔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기존에 쓰던 케이스에다가 그 그래픽카드 SSD 빼고 나머지를 싹 다 갈아 엎어가지고 이식을 완료를 했고요. 어차피
내가 쓸 거라서 선 정리는 안 했어요. 네, 그냥 너덜너덜하죠. 그냥 대충 꼽아놨어요. 뭐 내가 쓰겠다는데. 그리고 이거 솔직히 여기 파워 선을 여기를 이렇게 요 뒤로 넣는 게 좀 솔직히 좀 힘 빡빡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슬리빙 케이블 사세요. 네, 튜닝으로. 아마 이게 케이스가 딱 그 검은 케이스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전면 펜이 켜면 흰색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케이스는 뭐 슬리빙 케이블 하얀 걸로 사면 뭐 뭐냐 블랙 앤 화이트로 딱 뭔가 뭐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저는 조립을 끝냈기 때문에 갖도록 하겠어요. 이게 암드는 초기 부팅이 좀 오래 걸린다는데 일단 한번 기다려 볼게요.